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행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부친 동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친교를 도토히 하셨습니다. 친근하고 진솔한 우애정이 넘치는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선물 받은 승용차에 풍산께 한 쌍을 선물하셨습니다. 선물을 뜨겁게 포옹하시고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었습니다. 따봉! 저 산동산일 필요 없다거든요. 아주 편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집처럼 편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더 집처럼 편하고 괜히 휴지가 생겨가지고 시집을 맞춰놨구나. 따봉! 많이 고맙습니다. 내일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 내일 우리 중요한 회담들, 그다음에 행사들 다 2005에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집처럼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니까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편안한 시간을 내주셔서 반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이번 대통령 동지 평양 방문은 사상 최고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의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로 평양이 아주 멋있게 훌륭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밖에서 좀 나가서 무슨 일정인데 오늘 굉장히 무덥다고. конечно, у нас в программе есть его. 특히 나는 지수인 스토리 자유스라시스키 отношения. 오늘 보시는 일단 환영이 열판 아마 저로 두 나라 사이 지금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의 모든 정치권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направление, имея в виду нашу борьбу с навязанным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Я надеюсь, что следующее пройдет в России, в Москве. 다시 한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